지난번에 수일란 했었습니다. 그는 못생겼지만 수일란 진과는 반드시 기정사실에 쓰인다고 했었지요. 설령 못생겼더라도에 수일란 쓰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령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即使, 나파, 就算, 就是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양보문이기 때문에 뒷문장에는 예가 출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예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그 전에 주의할 점을 먼저 보실 텐데요. 대통령일지라도 아들일지라도 장문하실 때 보면 지시 종통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되면 동사가 없지요. 지시 종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설령 대통령이 무엇무엇 한다고 하더라도 라는 문장이 되지요. 대통령일지라도 라는 문장이 안 됩니다. 시를 넣어 주셔야 되지요. 지시시 종통 지시시 儿子 시를 넣어 주셔야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예를 쓰실 때 한국어에서는 설령 내가 날 안 좋아하더라도 앞문장에 걸리기 때문에 장문할 때 자꾸 앞에다 붙이세요. 即使你不喜欢我也 여기다 붙이시는데 얘는 부사니까 마땅히 동사 앞으로 가지요. 뒷문장으로 넘어갑니다. 即使你不喜欢我我也喜欢你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우선 即使를 볼까요? 要做一个好的律师 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 是 들어간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지요?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그 어떠한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것이 너희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要做一个好的律师,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 要做一个好的律师, 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要做一个好的律师,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要做一个好的律师,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要做一个好的律师,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 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要做一个好的律师,就不能相信任何人,即使是你的当事人。 나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다 같습니다. 我现在呀,只想跟你朝夕相处,不要什么第三者,哪怕他是我儿子。 나는 지금 오직 당신과만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고 싶다. 무슨 제3자 그러니까 끼어드는 사람 필요 없다. 설령 그것이 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我现在啊就想跟你朝夕相处不要什么第三者哪怕他是我儿子。 就算 형태를 볼까요? 现在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 여기에 让은 빼이의 뜻이죠? 지금은 돈도 그녀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설령 재판을 이긴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现在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
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现在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现在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现在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现在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现在钱也让他拿走了，就算官司打赢了，也没有什么意义了。就是형태를볼텐데얘를제일알아보기가어렵겠지요왜냐면이것은바로무엇무엇이다라고할때제일많이쓰이니까요하지만지우스도나파와같은뜻이있다는걸아셔야되겠지요孩子是没错的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아이는잘못이없어요설령잘못을했다할지라도문제는대부분부모한테있는거지요孩子是没错的，哎，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孩子是没错的，哎，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孩子是没错的，哎，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孩子是没错的，哎，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孩子是没错的。哎，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孩子是没错的，哎，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孩子是没错的，哎，就是犯错了，问题也大多出在父母身上。